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실패를 한 번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그런 인생의 실패를 경험합니다. 지금이야 학생들이 시험을 안 봐도 고등학교까지는 다 갈 수 있지만 옛날에 초등학교, 국민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가려면 그때부터 시험을 봤습니다. 고등학교 들어가려면 또 시험 보고. 그래서 시험 봐가지고 떨어지면은 중학교를 못 가거나 가고 싶은 학교를 못 간 여러분 가운데 아마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또 우리가 기대했던 직장에 취업을 하고 싶은데 취업에 실패하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리고 어떤 이제 젊은이가 연애를 했는데 연애에 실패 가지고 결혼에 이르지 못하는, 자기는 좋아했는데 그런 어떤 연애 실패 경험을 가진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것이 이제 굉장히 가슴 아픈 그런 기억으로 남아있는 이런 이들이 있죠. 또 행복한 결혼을 꿈꾸고 결혼했는데 결혼 생활에 실패해가지고 이혼으로 그 가정이 깨어지는 이런 아픔을 겪은 분들도 있습니다. 또 사업에 실패해서 길바닥으로 내몰리는 상황에 이런 몰리기도 하고, 또 승진이나 진급에 실패해가지고 자존심이 무너져 내리고 인간관계에 실패해서 사람을 만나는 것이 두려울 때도 있어요. 또 심지어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데 신앙생활에 실패하고 넘어지는 이런 일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실패했을 때 어떤 사람은 실망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자신감을 잃어버리면 나는 할 수 없다, 이제 나는 안 된다, 그래서 다른 어떤 일도 도전하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더 나아가서 자포자기하고 그야말로 자신을 실패자로 여기고 실패자의 인생을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 이런 사람들은 그 실패였던 그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해가지고 폐인이 되고 심지어는 비관해가지고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삶을 마감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사람은 똑같이 실패했지만 실패를 딛고 일어나서 더 큰 성공을 거두고 더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또 더 큰 발전을 이루고 믿음 생활을 실패했지만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하고 더 성숙하고 하나님께 나중에 보면 더 큰 축복을 받고 더 귀하게 더 크게 쓰임을 받는 이런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실패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이 세상에 실패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데 여러분은 그런 실패를 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미국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 아브라함 링컨이 있습니다. 그는 10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20살에 누나가 죽었습니다. 23살에 첫 번째 사업을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27살에는 약혼자가 죽었습니다. 30세에 이제 시의원 같은 의원이 됐는데 의장직에 도전했으나 낙선했습니다. 그는 32세 대통령 선거인단을 뽑는 곳에 또 출마했는데 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36세 하원 의원에 이제 출마하려고 공천을 신청했는데 공천을 받는데 실패했습니다. 47세 상원 의원에 출마하려고 했는데 미군 상하원이잖아요. 또 낙선했습니다. 48세 부통령에 나갔는데 낙선했습니다. 50세 또다시 상원의원에 다시 이 도전장을 냈지만 역시 낙선했습니다. 그러나 51세 미 합중국의 대통령이 되고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가 이런 실패를 했을 때마다 사탄은 그에게 와서 너는 실패자야,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너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속에 아니야, 너의 인생의 실패는 너의 성공을 위한 디딤돌이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격려해 주셨습니다. 많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을 실패자로 여기고 또 할 수 없다고 여겼을 때 그는 그 실패를 딛고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발명왕 에디슨은 1093개의 그런 발명품을 만들어낸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전구 하나를 발명해내는데도 14,000번의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만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가 실패하고 또 실패해도, 만 번을 실패해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발명하게 되었고 위대한 그런 역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전라도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 있죠. 김대중 대통령, 대통령 선거에 나와서 세 번 실패했어요. 그리고 사수에 성공해가지고 대통령이 되었죠. 여러분, 홈런왕 베이브 루드가 있습니다. 714개의 홈런을 쳐가지고 헹크 아론이 그 기록을 깨뜨리기 전까지 전설적인 홈런왕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가 스트라우크 아웃을 얼마를 당하냐는 1330번이나 스트라우크 아웃을 당했습니다. 스트라우크 아웃을. 그 여러분 어떻게 홈런을 친 것보다도 스트라우크 아웃을 당한 경우가 더 많았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실패를 경험하지 않고 이 베이브 루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전설적인 홈런 타자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보면 믿음의 조상, 축복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여러 번 실패한 경험이 있습니다. 가장 위대한 왕인 다윗도 다 인생의 실패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성공의 신화를 이룬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과거에 실패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과거에 결혼 생활에 실패하고 실패한 불행한 과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지금 하나님께 큰 복을 받고 귀하게 쓰임 받는 사람들 가운데도 과거의 그들이 인생의 실패자였고 신앙생활에 실패했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목사님들도 보면 그런 분들이 많아요. 과거의 인생의 실패였고 목회에 실패했는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 받는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오늘의 실패를 딛고 일어나 성공할 수 있습니다. 더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더 큰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 귀하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무엇을 실패했다고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비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은 끝났다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실패자라고 스스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실패를 딛고 여러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크나큰 실패를 경험하고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낙심하여 과거로 돌아갔던 사람들, 그들이 어떻게 실패를 딛고 일어나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고 주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된 사람이 되었는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어제 오후에 이제 주말이면은 주일날 설교를 생각하면서 굉장히 마음의 부담이 많아요. 말씀을 빨리 주시면은 굉장히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은 계속 걸어다니면서 주님 내일 무슨 말씀 전해야 되죠? 말씀을 주세요. 계속 이렇게 그 심령에 굉장히 주일날 설교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 오후에 기도 1층에 이제 기도실에 가서 거기서 계속 기도하는데 정말 전혀 오늘 이 말씀은 뜻밖의 말씀이었어요. 실패를 딛고 일어서려면 이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아, 그래서 제 마음속에 그랬어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정말 자신이 어떤 일에 실패했다고, 결혼 생활에 실패했다고, 사업에 실패했다고, 어떤 연애에 실패했다고, 이런 실패한 것 때문에 지금 실망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이들을 격려하려고 이런 말씀을 주시는구나. 또 여러분 가운데 신앙 생활에 실패한 분도 계실 거예요. 주님 앞에 넘어진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여러분을 그 실패 자리에서 일으키길 원하십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이 실패를 딛고 일어난 새로운 삶을 산 사람들 나오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와 여섯 명의 제자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이 세상의 구원자, 우리를 구원해 줄 구원자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결국에 로마 군병에 예수님이 붙들려 가게 될 때
주와 함께 죽는데도 가겠다고 했던 베드로와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뜰에 예수님이 붙들려가서 불의한 재판을 받을 때 그 뜰 안에 들어갔던 시몬 베드로는 계집아이가 와서 당신도 예수와 한패지 이렇게 할 때 아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막 발뺌을 합니다. 아니야 당신의 말투를 보니까 분명 당신은 갈릴리 사람 예수의 제자여. 아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맹세코 내가 하늘에 맹세하지만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내가 예수를 안다면 나는 저주를 받을 거라고 이러면서까지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끌려가실 때 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제자들은 예수를 버리고 도망치고 예수를 부인했던 제자들은 이제 나는 예수의 제자들 자격이 없다고 3년 전에 버려뒀던 다시 배와 그물을 가서 끌어내가지고 갈릴리의 디베라라는 호숫가에 가서 밤새 7명의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고기잡이도 실패했습니다. 신앙생활에도 실패하고 고기잡이도 실패하고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었어요. 너무나 절망적인 가운데서 새벽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실패의 자리에 그 절망의 자리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내용이 오늘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던졌더니 그날 153마리의 큰 고기를 잡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다시 시몬 베드로와 제자들은 회복이 되어서 여러분 이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도가 되었고 위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인물들이 되었습니다. 인생에도 실패했고 신앙생활에도 실패했던 그들이 실패를 딛고 일어나서 다시 주님의 제자가 되고 그리고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대한 인물들 큰 성공을 거둔 사람들 큰 축복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 더 행복하게 된 사람들은 실패하지 않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 실패했지만 실패를 딛고 일어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어떤 일에 실패하셨습니까? 사업에 실패하셨나요? 아니면 결혼에 인간관계 신앙생활에 어떤 것에 지금 실패를 하셨습니까? 그래서 나는 희망이 없다고 낙심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도 실패를 딛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말이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도 여러분 실패는 여러분의 성공으로 이끄는 디딤돌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도 실패를 딛고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여기에 오늘 본문의 이제 중심으로 말씀을 드는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나오면 여러분 다시 우리는 실패를 딛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사업에도 실패 신앙생활에도 실패했던 그들이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은 그들이 실패를 딛고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능력을 주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그들의 손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업에 실패하고 인생에 실패했을 때 결혼생활에 실패했을 때 어떤 일에 실패했을 때 내 힘으로 다시 일어나 보려고 몸부림치지만 일어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천부여 의지 없어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주님 내 손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해서 손을 내밀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그리고 다시 주님의 권능과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서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영기 목사님의 그 장모님이 최자실 목사님이란 그런 분이에요. 원래 최자실 목사님은 유복한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서 명신여고라고 하는 그 명신학교를 이제 평양에 다니고 간호사가 되었어요. 그런데 남편인 김창기라는 사람은 일본에 있는 중앙대학 법대를 나온 그런 사람인데 26세 이 김창기를 만나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 지금은 정말 이런 얘기 우스운 얘기지만 그때 서울에서 성냥 공장, 비누 공장을 하면서 사업이 크게 번창해가지고 뭐 돈을 엄청나게 벌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돼? 이 그렇게 사업이 번창하고 잘 되던 그런 가정에 큰 불행이 찾았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셔 태어난 자식이 죽었어요. 그리고 남편은 어떻게 돼요? 바람을 피우고 가정이 파경을 받게 되었어요. 그런 가운데 사업마저 완전히 부도가 나게 됐어요. 이제 가정도 깨어지고 사업도 망하고 완전히 실패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죽어야 되겠다고 가서 약을 사가지고 삼각산에 이제 올라가서 약을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약을 봉지를 폈는데 바람이 확 불어와가지고 이 약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디선가 찬송가 소리가 들려옵니다. 옛날에 삼각산에 올라가서 입산금지를 하기 전에 거기서 기도원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 기도했습니다. 삼각산의 기도원에서 이제 산상부흥회를 하면서 그 소리가 들린 거예요. 거기에 이제 찬송 소리에 끌려서 원래 이제 이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 갔습니다. 그날 이제 얼마나 교회를 들어 그 기도원을 들었었는데 눈물이 앞을 가르는지 회개하고 또 회개했습니다. 이제는 삶에 완전히 실패한 그런 인생이 됐으니까 죽으려고 했던 그 사람이 거기서 회개하고 다시 예수님을 뜨겁게 만났습니다. 주님께서 일으켜 주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 세계적인 교회를 이루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조용기 목사님의 장모님이 되셨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조용기 목사님 혼자 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이 위대한 믿음의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은 우리가 다시 실패를 딛고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참전 화장품이라고 아실 것입니다. 김광석 회장님이라고 그 대표가 그런데 이분은 원래 약대를 나오고 서울의 태계로에서 피부약국이라고 하는 유명한 약국을 하면서 치료제를 개발하고 돈을 엄청나게 벌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화장품까지 개발해가지고 이렇게 막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고 잘 나갔어요. 또 이분은 불교 신도의 회장으로 절을 몇 개나 지어서 바치고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허가받지 않는 방법으로 이런 화장품을 만들어가지고 유통을 하다 유통법을 어겼다는 것으로 인해서 이 정부로부터 이제 그 기관으로부터 8억이 넘는 세금을 이제 내라고 하는 추진 그런 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8억은 그때 8억은 지금의 100억보다도 더 많은 돈이었는데 이제 완전히 하루아침에 다 망하고 거지가 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구속되지 않으려고 자기가 지어 바쳤던 절로 이제 도망을 가가지고 절에서 숨어서 지내는 거예요. 매일 하루 종일 할 일이 없지요. 이제 전전긍긍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절에서 있다가 이렇게 딱 보니까 누런 신문지가 하나 보입니다. 근데 거기에 보니까 딱 그 큰 글자가 뭐가 보이는데 뭐라고 나면 8억 이렇게 보여요. 8억. 그래서 도대체 저게 뭔가 하고 이렇게 보니까 8억을 이제 그 추징을 다 했는데 그걸 도망간 사람이라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타이틀이. 그래서 나와 같은 사람이 또 하나 있는가 보다 하고 있죠. 그 누런 신문지를 갖다가 그걸 딱 읽으니까 자기의 내용이 거기에 신문 기사에 그 8억을 안 갖고 도망친 자기의 그 이야기가 기사로 거기에 실려 있는 거예요. 불교 신자인 이 김광석 씨가 거기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이 말이 나온 거예요. 아니 열렬한 불교 신도 회장이고 절을 몇 개를 지어서 바친 사람이 완전 이제 인생의 실패자. 근데 이 사람이 부처님이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통곡을 하고 무너져 내린 거예요. 얼마나 교만했고 그리고 자신을 이렇게 했던 사람들에 대한 미움과 분노와 증오심으로 가득 찼던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회개하고 또 기도하고 나니까 마음에 말할 수 없는 평안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 다음날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경찰서를 가서 자수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구속돼가지고 감옥에 갔습니다. 근데 감옥에서
3년 내에 그 8억을 갚으라는 그런 이제 그 조건부로 해가지고 56일 만에 석방을 해줬어요. 근데 지금 돈으로 하면 100억도 넘는, 어쩌면 몇백억이 될지도 모르는 그런 돈인데 몇십년 전에 어떻게 여러분 빈 털터리가 그걸 갚을 수 있겠어요? 불교 신도 회장이었던 이 사람이 그때부터 교회를 나가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니까 집안에서부터 날린 거예요. 그래도 그런 반대를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이제 나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간절히 날마다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영감을 주셨어요. 그리고 화장품을 새롭게 신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께서 아이디어를,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제품을 만들었는데 날개 돋친 듯이 이 김광석 이분이 어떤 사업, 이 화장품에 우리나라의 어떤 그 판도를 많이 여러분 바꾸고 새로운 신제품을 발명해낸 사람인데 그때마다 이렇게 날개 돋친 듯이 팔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빚을 다 갚고 오늘날 참존이라는 그런 이 화장품 회사를 세운 거예요. 여러분 천부여 의지 없어 주님 앞에 나오니까 주님께서 다시 실패를 딛고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패했을 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일어날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 나오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이 일어날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능력과 용기를 주시고 우리 힘으로 일어날 수 없을 때 38년 된 그 병자를 일으켜 주신 주님, 그 주님이 우리를 여러분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패했을 때도 믿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실패를 딛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인생의 어떤 고난과 역경도 믿음이 있으면 극복할 수 있습니다. 실패를 딛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능력, 어떤 고난과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 믿음 안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믿음의 능력을 모르고 있어요. 그러나 믿음 안에는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인생에 실패했던 수많은 사람, 모세도 실패했고 욥도 실패했고 이런 실패했던 사람들이 다 무엇으로 그걸 실패를 딛고 난 믿음의 능력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기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 안에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시골에서, 옛날에 여러분 중학교도 못 나오고 초등학교만 졸업한 분들이 참 많았잖아요. 그런데 초등학교만 졸업해가지고 이제 서울로 가가지고 이분이 어디 이제 회사에 말단 그런 생산직 직원 같은 이런 아니 유통회사에 가장 말단 직원으로 들어가서 일을 했어요. 근데 그 회사 사장님이 크리스찬이었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을 모셔다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딱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이 말씀 있잖아요. 마가복음 9장 24절, 23절 말씀.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불가능이 없습니다. 막 그 목사님이 할 수 있다고 하면 된다고,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설교를 하는데 이 초등학교밖에 못 나와가지고 항상 나는 할 수 없어, 배운 것이 없고 가진 것이 없어,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어 이랬던 사람이, 아 목사님이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이 말씀을 전하는데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야. 그래, 그 말씀을 들으면서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그래 나도 할 수 있어, 나도 할 수 있어 이런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리고 교회 나가고 믿음을 갖기 시작했어요. 전에는 나는 평생 이렇게 말단 직원으로 있다가 그냥 끝날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야, 나는 이 회사의 사장도 될 수 있어, 더 큰 일도 할 수 있어, 이렇게 큰 꿈을 믿음으로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무슨 일을 할 때 아 나는 능력이 없어, 나는 지식이 없어, 나는 배운 것이 없어, 할 수 없어 그랬는데 할 수 있다고, 내게 능력 주시는지 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이제 막 실적을 쌓기 시작하는 거예요. 직장에서 인정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회사, 이 사장이 보니까 너무 잘해, 이 친구. 그래서 어떤 대리점에 예, 지점장으로 발령을 내고, 이렇게 했어요. 나중에 어떻게, 거기에 만족하지 않아서 나는 사장도 할 수 있다고 하면서 계속 했잖아요.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고. 정말로 여러분, 그는 독립해서 큰 유통회사를 운영하는 회사의 사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사업에 실패하고 결혼생활에 실패하고 어떤 인생에 실패했을지라도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주님 안에서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주님이 능력을 주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사도 바울은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느냐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고. 그가 여러분 선교를 하면서 수 없는 실패를 경험했어요. 그래도 실패해도 낙심하지 않고 놀라운 선교에 더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믿음으로 실패를 딛고 일어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데 서울에 가면은 강남의 평강한의원, 평강이 아니라 평강한의원이라고 있어요. 이한용 원장이나 또 포천에 가면 평강식물원이라고 대한민국의 제일 큰 멋진 그런 식물원의 이 사람이 주인이기도 해요. 근데 이 평강한원 이한용 원장은 장로인데 원래 이제 한의사가 되려고 했는데 대학을 한의대를 8번이나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9번째 28살에 이 한의대 합격을 해가지고 들어간 사람이에요. 근데 청비환이라고는 이 비염 치료제를 개발해가지고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어서 그 포천에 엄청난 그런 수목원을 만들어가지고, 우리나라에 수목원이라는 개념이 없을 때 그래가지고 그걸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고, 이 한호도 엄청난 그런 성공을 거둔 사람인데 8번이나 시험에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 실패를 어떻게 여러분 믿음으로 이겨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다는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도 실패를 딛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패를 딛고 일어나려면 어떻게 하냐, 주님 앞에 여러분 나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 제자들이 실패했냐, 가장 큰 원인은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하는데 기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 나 혼자 힘으로 딛고 일어날 수 없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주님이 붙잡아 일으켜 주십니다.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지금은 잘 모를 거예요. 예전에 우리 한 좀 학교 다닐 때 그럴 때 모나미 볼펜이라고 있었죠. 지금은 이제 회사 이름이 바뀐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모나미 볼펜에 보면은 거기가 153이라고 써졌어요. 저도 학교 다닐 때 그 모나미 볼펜 쓰면서 153이라고 써진 게 뭔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이 모나미 볼펜 사장님이 크리스찬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 문구를 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러니까 주님께로부터 이제 멀어졌어요. 근데 잘 나가던 이 사업이 주님을 멀리하면서 쫄딱 망하고 회사가 완전히 파산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망하니까 어떻게 돼요? 오살리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기도굴에서 하나님께 얘기하면서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달로 막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며칠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 다시 저를 일으켜주세요, 다시 일으켜주세요, 이 손 잡아주세요 기도를 하는데, 환상이 딱 펼쳐 보이는데 환상에 뭐가 153, 153 이 숫자가 딱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고 이제 내려와가지고 이제 목사님에게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제가 주님을 멀리하고 이렇게 다 완전히 사업이 다 망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기도원에 올라가서 회개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여기 환상을 보여주신데 153이라고 하는 숫자가 딱 선명하게 계속 보였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갑자기 무슨 이게 뭔가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알았습니다 집사님, 내가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그러면 알아보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성경을 쭉 찾으면서 목사님 묵상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여기 오늘 어떻게 했어요? 요한복음 21장에 오늘 본문에 나오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베드로와 여섯 명의 제자들이 디베라 호수로 가서 밤새 그물에서 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잖아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와가지고 얘들아 너의 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던졌더니 어떻게 돼요? 153마리, 153마리의 고기를 잡았잖아요. 아, 목사님이 그걸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사님, 네, 알았어요. 이리 안 봐요. 집사님이 제자들처럼 지금 실패했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또 사업에도 실패했어요. 근데 얘 부활하신 예수님 회개하고 만나서 주님 말씀대로 했더니 어떻게 했어요? 153마리 고기 잡았잖아요. 아, 주님이 집사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거예요. 집사님도 철저히 회개하고 이제는 내 지혜, 내 힘, 내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시 실패를 잊고 일어날 수 있다고 주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분이 여러분 어떠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때 일본이 볼펜이라는 걸 처음 만들 때였어요. 일본에서. 그래가지고 이 모나미 볼펜을 이분이 처음으로 이제 우리나라에 볼펜을 만들어가지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거기다 153, 153 이거를 딱 새겨놓은 거예요.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이게 도대체 뭐지 하고 썼잖아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놀라운 실패를 잊고 사업에 다시 크게 성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하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주님을 멀리하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실패했을지라도 내 힘으로 능력으로 일어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길이 없는 곳에 하나님은 길을 내십니다. 도울 자를 보내주십니다. 일어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창조적인 지혜와 영감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언제 하나님 역사하십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했잖아요.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일을 행하시며 그걸 지어 성취하는 만군의 하나님이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실패했다고 실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나는 실패자라고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고 살아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위대한 성공자들도 다 실패한 그런 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야 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실패의 자리에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하냐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말씀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와 예수님을 처음 만난 그런 사건이 나와요.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는 고기를 잡는 어부였는데 밤새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고 이제 실망해가지고 빈 그물을 가지고 바닷가에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베드로의 배에 딱 오르시더니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름이 시몬인데 갈대라는 이름이에요.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이름. 아, 시몬아 깊은 이제 말씀을 전하시고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니 갈릴리 바다는 물이 맑아가지고 낮에는 그물을 던지 고기를 잡을 수 없는 이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니 이 시몬이 처음에는 정말 너무나 귀가 의심스러운 거예요. 이분이 목수였다고 하는 소리는 들었는데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는 자기가 전문가잖아요. 수십 년 동안 고기잡이 했잖아요.
지형이 어떻고 어디에가 고기가 잘 잡히고 어떻게 그물을 던져야 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분은 목수의 아들이라고 들었는데 바다에 대해서 문의하는 이분이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 근데 예수님을 딱 쳐다보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 없는 어떤 위엄과 권위를 느꼈어요.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그리고 자기의 경험, 자기의 지식, 자기가 알고 있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깊은 곳으로 노를 저어가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어때? 그물이 찢어질 만큼 두 배가 가득 찰 만큼 밤새 실패했던 그 갈릴리 바다에서 대성공을 거두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21장에도 실패한 베드로가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갈릴리 티베라 호수에 가서 그물을 던졌으나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했어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께 찾아오셔서 뭐라고 했습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던졌더니 여러분 153마리의 큰 고기를 잡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실패의 바다가 성공의 바다로 바뀌어졌어요. 어떻게 자신들의 경험과 지식과 상식과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했을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실패를 딛고 일어나고 싶다면, 다시 성공하고 싶다면, 이제는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가 알고 있던 걸 주님의 그 발 앞에 내려놓고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순종하면 불행한 가정이 행복한 가정으로 바뀌어집니다. 실패한 사업이 성공한 사업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경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되든 실패했던 일이 크고 놀라운 성공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래, 이 사업가는 성경은 가장 위대한 경영학 교과서입니다. 그런 말이에요. 여기에 여러분 어떻게 놀라운 우리 인생의 가정의 행복의 비결, 우리 자녀 교육의 비결, 사업의 성공의 비결, 이런 우리가 인간관계를 어떻게 하는지 성공적 인간관계 이런 모든 해답이 성경 안에 있어요.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그 가운데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그 짝이 없는 것이 없나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명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을 모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 인생의 모든 해답이 있습니다. 길이 있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내 경험과 내 지식을 앞세워서 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실패했다면 우리가 천부의 집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갖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분명히 실패의 바다가 성공의 바다로 바뀌어지는 이 기적이 여러분의 삶에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패를 딛고 일어나려면 성령을 받아 성령의 능력과 지혜로 하면 우리는 실패를 딛고 일어나 성공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어떻게 자신들의 경험으로 자신들의 결심으로 자신들의 신념으로 이렇게 하려고 했지만 실패했잖아요.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나서 어떻게 돼요? 완전히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실패한 인생도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이사야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지난 얼마 전에 11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에 의해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여기 보면 하나님의 영인 성령은 여호와의 영이라고 그러면 또 지혜와 총명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임하면 지혜가 임하고 총명임이에요. 모략과 재능이에요. 놀라운 모략과 재능이 그 성령이 임합니다. 지식의 영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이 영이 여러분에게도 강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둔한 자가 지혜롭고 어리석은 자가 총명하게 모략과 재능의 역 그 놀라운 것들이 그에게 임하게 되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안 되지만 성령으로는 다 가능합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있는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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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여기 보면 스룹바벨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가지고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데 아무리 자신들의 힘으로 능력으로 지혜로 하려고 해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재건이 13년 이상 중단이 됐어요. 아 우리는 이제 할 수 없다. 우리 능력으로 안 돼. 실패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스가랴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 당시 유대 총독이던 스룹바벨에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너희들의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지만 오직 나의 영 성령으로 되느니라. 13년 동안 안 됐던 일이 불과 몇 개월 만에 여러분 그 실패했던 일이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가면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리라고.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보혜사는 파라크레토스라 해서 내 곁에서 나를 돕는 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우리를 고아같이 버려두지 않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를 돕기 위해서 파라크레토스 보혜사 곁에서 돕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님은 지혜와 지식과 모략과 총명의 영이요 이분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을 받고 그 하나님의 영을 의지하고 그 능력과 지혜로 하게 되면 실패했던 일이 성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고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일어날 수 없지만 이는 내 힘으로 능력으로 안 되면 나의 영으로 성령으로 된다.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안 되는 것은 없어요. 실패했던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 안 되었던 것도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그런 능력이 임하게 되면 모략과 총명의 영, 지혜와 지식의 영이신 성령의 능력으로 재능의 신 성령의 영으로 그 능력으로 여러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한 번도 인생을 실패하지 않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뭔가 크고 작은 일을 다 실패했어요. 근데 그 실패해가지고 실패자로 인생을 그냥 불행하게 살다가 끝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그 실패를 딛고 일어나서 더 큰 성공을, 그 불행한 과거를 딛고 일어나서 더 행복한 삶을 살, 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실패를 딛고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실패를 딛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실패했을 때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 손 붙잡아 주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성령을 부어달라고, 성령의 능력을 달라고, 성령의 지혜를 달라고 성령님을 의지하여 여러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실패는 성공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기 나오고 있는 베드로와 제자들은 신앙생활에도 실패하고 사업에도 실패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무엇 때문에? 자신들의 의지와 결단과 자신들의 힘과 능력과 경험으로 하려고 하다 실패한 거예요. 그러나 주님 앞에 나와서 다시 회개하고 주님을 만남으로 믿음의 능력으로 그리고 기도하고 성령을 받아가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위대한 사도가 되었고 축복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오늘 실패의 자리에서 낙심하지 말고 주님이 말씀해 달리다굼 일어나라. 여러분 그 실패와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 앞에 손을 내밀고 믿음으로 일어나십시오. 그래서 우리도 실패를 딛고 더 큰 성공을 향해서 여러분 나가십시오. 여러분이 불행한 과거를 잊어버리고 과거의 얽매인 그런 자가 되지 말고 더 행복한 꿈을 꾸십시오.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내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손을 붙잡아 주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용기와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